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4일 오후 5시 기준 459명이 추가되면서 어제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제주 지역 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률은 50.3명으로 여전히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 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의 공식 후원사인 한컨 그룹에서 한국 시간으로 26일 새벽 3시 25분에 한국 첫 지구 관측용 민간위성인 세종 1호가 발사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1호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 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초소형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지상으로부터 500km 궤도에서 약 90분에 한 번씩 하루 12번에서 14번 지구를 돌면서 지표 영상을 촬영, 지구 관측 영상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컴의 우주개발 자회사인 한컴 인스페이스는 세종 1호 발사를 통해 인공위성과 드론, 완성형 초고 해상도 센서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주, 항공, 지상을 모두 아우르는 영상 데이터 서비스 벨트를 구축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 세종 2호를 추가로 발사한 뒤 5년 내 50기 이상을 발사해 군집 위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내년도에 발사할 4기부터는 초소형 인공위성 및 탑재체를 직접 제작 발사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한 포구 인근 해안가를 실체를 알 수 없는 침전물이 뒤덮어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반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해안가와 갯바위가 성분을 알 수 없는 침전물로 뒤덮여 악취가 심하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자치경찰단은 인근 양식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시료를 채취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확이 끝난 마늘밭입니다. 한 여성이 바구니를 들고 무언가를 줍고 있습니다. 수확하고 남은 마늘을 모아가는 겁니다. 인근을 지나던 농민이 이를 발견하고 크게 나무랍니다. 이삭줍기 하는 거 절도인 거 모르세요? 남의 밭이잖아요. 본인 밭 아니잖아요, 그죠? 수확이 한창인 마늘 농가들은 최근 허락도 없이 밭에 들어가 마늘 이삿줍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곡괭이로 밭을 파헤치면서까지 농작물을 가져간 흔적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심지어 인적이 드문 밤에 차까지 끌고 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밭 입구를 트랙터로 막거나 밤새 감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남의 밭에 들어가 남은 농작물을 가져오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올 들어 경찰에 접수된 농산물 절도 신고만도 4건. 남의 밭에 들어가 수확하고 남은 작물을 들고 오는 행위가 절도라는 인식이 적어 농작물 가격에 상관없이 매해 문제가 반복되면서 농심을 다시 한번 애태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